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2대 1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오늘도 뭐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고민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물론 미국에서 CPI 지표가 뭐 좀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라는 점 자체도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만 또 중동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부각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좀 전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들도 시장에 좀 약세 전환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확실히 된다라면 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하겠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유독 하락폭이 좀 큰 이유는 지난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스피의 8거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연초 투심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30선을 이탈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과 201선도 좀 이탈시키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여기에 좀 투심이 훨씬 더 좀 붕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역시 좀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은 중동발 리스크로 움직이는 물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원유 관련된 종목들 또는 방산주만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별 종목들을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뭐 주말 사이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좀 더 확전되느냐 아니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느냐를 좀 지켜보고 좀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나쁘지 않다라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요. 주말 사이에 나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의 마무리 잘 전략 알려주셨는데요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